저님 코 왜 이렇게 큼? 네 얼굴이 큰 것보다 낫잖아. 하하하하 농담 농담. 머리를 계속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난 저걸로 답해주는 순간 이제 내가 뭐든 하는 행동에 이유를 말해야 돼. 에어컨을 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송 중에 핸드폰 만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오버워치 컵에다 물을 따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좋았어. 무시작전. 19세 한번 걸어보자고? 아 진짜 한번 19세 한번 걸어봐? 오늘 한번 대학사에 가? 아니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내가 맨날 잼미들을 욕하잖아. 아 잼미들아 좀 나가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설마 절반 이상이 다 애들이겠어? 성인들 중에서도 본 사람들 많아. 지금 181명이거든요? 181명이 보고 있으니까 181명이 보고 있는데 182명 조용히 해 새끼야. 싸가점 새끼가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오 왔어 오 들어왔어 지금. 오 근데 좀 많은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성인이세요 지금? 성인이라고? 강아지 계정이라고요? 이 성인 맞아? 초딩 한 명 있다고? 엄마 계정을 원했냐? 아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 보자. 어쩔 수 없어. 엄마 계정은 어쩔 수 없어. 그럼 이 업데이트 몇 명 됐냐? 과연 몇 명이 나가졌을지. 183명에서 2명 시청 중?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업데이트 왜 이렇게 느려? 아이 놀래라 망한 줄 알았네. 2명이서 부계 돌리는 거라고? 너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분신술이야? 모바일로 들어가니까 109명 뜬다고? 야 그러면 성인이 아닌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부모님 계정 포함해도 그러면은 절반 살짝 넘게가 잼민이 정도? 반은 일단 썰리는 거 확정이네. 잠깐 그러면은 지금 성인들 한번 채팅 봐볼까? 양정미 96년생 성인 맞습니다. 재현님 귀여워요. 저 처음 와봐요. 유튜브에서 먹방 잘 보고 있어. 어이, 왜 이렇게 딱딱해 채팅이. 그것뿐이야. 어 이 사람도 한 번도 밴 안 당했네. 메시지 651개인데 밴 안 당하기 힘들거든요 제 방송에서. 잼민이가 96년생 성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해명해. 너 성인이라며. 너 이거 뭐야 해명해 빨리. 96년생 나보다 나이 많잖아. 나보다 나이 많은데 성기 뭐야? 뭘 물음표야 당신이 쳐놓고서. 나보다 나이 많다면서 이게 뭐야? 내년이면 30살인데 어떻게 된 거야? 어? 도망갔어? 해명해. 해명하라고. 뭐야? 어떻게 되지? 사라졌어. 그 뭐지? 내가 지금껏 잼민이한테 당하고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잼민이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잼민이들 억울한 거 아니야? 세상이 무너진다. 억울하다. 성인도 똥 얘기 좋아해요? 아 확실히 성인 채팅이 많아지니까 달라지는 게 뭔 줄 알아? 닉네임이 많아. 잼민이들은 그냥 치지지 기본 닉네임이 많거든? 근데 확실히 성인들은 자신만의 닉네임이 많아. 이런 버스 타는 고인물 이게 그 치지직 닉네임이잖아. 이런 게 많이 없어. 자기 닉네임이 다 있어. 어 신기하네. 연령은 왜 걸었냐고요? 근데도 들어오신 분 성인이지? 우왕 부의해주세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아니겠지 설마.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몇 살이야? 공구라고? 공구면 몇 살이야? 15... 잼민이었네. 야 성인들 말 걸어봐. 성인들 이거 네이버 인증 가능해가지고 거짓말치면은 밴당합니다. 성인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왠 줄 알아? 적어도 40대 30대 이상은 내 방송 안 봐. 근데 확인해봤는데 35세 이상이다? 그럼 부모님 계정이야. 그런 애들은 싹 다 밴이야. 알겠어요? 30대는 제 방송 안 본다 하셔. 제가 비정상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뻥치는 잼민이들 있을까봐 겁준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겁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잼민이들. 다음 주 예비군 인증 가능합니다. 미네 단장님 블루 아카이브 학생이 이름 말하기 게임? 응 구라 응 거짓말 에티나 너 왔다며 끔찍해. 넌 자중해라. 성인 평균 당신 몇 살이야? 03? 03이면은 20살 21살인가? 22살인가? 어 평범하네. 어 역시 성인이라 그런지 평범하네. 자 성인 채팅 봐볼까? 성인 인증은 성기로 하네? 돌아왔다 내 야동. 아니 뭐야 이건 또. 홍련한사 아시는구나. 그거 겁나 명곡임나. 피움이 사망? 퉁퉁퉁 똥이 안 나와서 똥 나오도록 밥 먹고 하는 거 아님? 이게 성인 평균이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쪼개. 아 왜 이렇게 많이 쪼개. 재택이 키키키키밖에 없어 무슨. 아 이런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방송에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야. 많이 웃어주시잖아. 아, 좋은 거야 저런 거는. 아 성인들이 그래도 채팅 그래도 잘 치긴 하네 확실히. 그래도 클린하니 좋다. 야 이제 한번 다시 성인 인증 풀어야겠다. 애들 섭섭하겠다. 노 키즈존 해제. 애들 안 돌아와? 아 애들 어디 갔어? 딸피는 나가라? 야 임마 딸피는 나가라? 써가점 주시기. 아 이제 50명 안 돌아왔어. 50명 지금 상당히 삐졌어. 안 돌아오잖아. 나 삐졌어. 나쁜 놈? 애들 개 삐졌네. 응? 잼민이들 나가봐. 너네 나가면 나 망해. 망하면 그만이야. 팬카페에 벌써 잼민이 인증 나왔다고요? 풀어. 문 열어.
느낀 게 뭐냐면은 성인들은 채팅을 많이 안 치더라고. 많이 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안 쳐. 젠민이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칠 뿐이야. 성인들은 대부분 특히 내 방송 보는 애들은 특히 뭔가 하면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림 그리면서 본다던가 과제하면서 본다던가 공부하면서 본다던가 아니면 뭐 딴 일 하면서 본다던가 해서 채팅을 많이 안 치는데 재미들이 많이 치니까 그 사람들 맨날 같이 혼나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재현이 방송해서 야 이 자식들아!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욕을 금지라 했지! 하면서 같이 혼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면서 공부하면서 혼나고 과제하면서 혼나. 근데 확실한 거는 잼민이들이 없는 건 안 돼. 어느 방송인데 잼민이들이 있어. 비율이 중요할 뿐이야. 나는 이제 잼민 애들이 많고 방송이란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방송하던 사람들은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 생방송 문화에 익숙한 잼민이들, 그런 잼민이들이 간다거나 하는데 나는 이제 아예 생방송이란 거 자체를 나 때문에 처음 들어가보는 잼민이들도 많아. 그러니까 방송 문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와 김재현 생방한다 재밌겠다, 재현이 게임 언제예요? 재원이 먹방 언제예요? 재원이 공포게임 해주세요. 재원이 로블록스 해주세요. 내 방송에서 분탕이랑 분탕은 다 치고 조금 나이 든 다음에 아 옛날에 김재현 방송에서 이런 채팅 치면 안 됐지 하고 다른 방송 와서 정착해. 내 방송은 안 봐. 아 김재현 추억의 인물이지 하고 내 방송은 안 보는데 이제 다른 방송 와서 나한테 혼났던 걸 경험으로 다른 방송 와서 봐. 물론 내가 생방송을 열심히 안 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할게요. 나는 생방송을 열심히 하지 않아. 존나기 싫어하는데. 근데 너네 나 군대 갔다 오면은 돈에 한 번이라도 써라. 잼민은 초등학생 비하 발언이라고요? 나 땐 초딩 새끼 소리 들었어요. 잼민이 고마워하세요. 원래 그 리액션은 잼민이 방송 스트리머들이 그 리액션이 좋아요. 왠 줄 알아? 천 원도 잘 많이 못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천 원만 줘도 그냥 고마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데는 돈이랑 대화하면서 얘기하잖아. 아니 솔직히 방송 7년 했는데 더 이상 썰풀 것도 없고 나 옛날에 Q&A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재현님 정말 죄송한데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아니 쉬는 동안 했는데 뭐 나의 새로운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도네랑 티키타카 하는 게 인방 문화인데 도네가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도네 가끔 오면 그 무조건 읽어주는 거야. 형 요즘엔 발로란트 안 해? 지금 야 이 어떻게 소통을 하냐 이 말이야. 근데 확실히 재민이 다시 들어오니까 채팅이 왔다 갔다 하긴 한다. 야 한 개는 아니고 아이고 만 원입니다. 아, 만 원입니다가 아니고 만 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교사분이잖아요. 스승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 나는 그런 게 없어. 은혜도 없어. 야 이거 뭐 어떻게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우리 욕만 안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 어렸을 때 김지현 방송에서 변당했는데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었음 이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어? 돈 벌면 은혜를 갚는다고요? 돈 벌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다른 인방인들한테 돈을 쓰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결국에 이 방향을 선택한 건 김지현 아님? 맞아요. 내가 돈 벌려고 어쨌든 잼미들이 좋아하는 컨텐츠하고 돈 벌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싫다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어차피 규칙 지켜달라 해도 안 지켜줘야 이미 포기했어. 어차피 안 지켜주는 거 알아. 아니 뭐 딱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나도 군대 갔다 오면 컨텐츠 바꿔야겠지? 그때 이제 완전 성인방송. 성인방송은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 성인방송이 아니라 아니 성인방송이라니까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좋아할 만한 컨텐츠. 나중에 진짜 뭐 잔나비라던가 아 잔나비가 아니고 산나비. 재현이 오늘 소통만 하시나요? 다른 컨텐츠 생각 지존 챙갈 짱짱 김민균!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유튜브값 뽑고 있잖아. 민규는 몇 살이냐? 몇 살인지 말해주면 봐줄게. 13살이라고? 봐봐 얘들아 이 성인이랑은 다르다니까? 아까 노키즈존 때는 성인들은 채팅 잘 쳐. 내가 혹시 몰라 이렇게 잼민이도 욕하면 안 돼. 요즘 보니까 뭐 어? 양띵님이라던가 악어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잼민이 방송 있지만 요즘은 이제 생방송도 잘 된단 말이야. 그때 봐왔던 애들이 커서 봐주잖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잼민들한테 잘해줘야 돼. 아유 그랬어요? 군대 다녀오면은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0%. 나가세요. 아, 말투만 착하잖아. 그런가? 다시 돌아왔네. 다 돌아왔네 이제. 다 돌아왔어. 집 나간 잼민들 다 돌아왔네. 반갑다 얘들아. 집 나간 잼민들.